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원하는 컨텐츠의 방송을 보고 듣고 소통할 수 있다. 모두에게 열린 방송. 그런데 야! 성희롱한 때론 빗나간 욕망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부른다. 좀 이제 몸매가 약간 좀 튀어나올 땐 튀어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여자. 세상이니까 뭐 어떡해. 아니 뭐 나이 뭐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뭐 사람 대접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뭐 40분간 못하는 인터넷 방송도 일부 플랫폼 자체가 음란물 제작소가 되셨는데 미성년자 BJ 있었거든요. BJ 있었어요. 그 친구는 거의 다 벗었죠. 많이 19살이었는데 그 당시 좀 잘나가는 여캠이라고 하면서 네.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100짜리 1회당 회당 얼마까지 MC 할 수가 있냐 생각 있으면 진짜 많이 쓴 친구들은 뭐 두 달 사이에 3억 가까이 쓰고 막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분은 사진들 나체 동영상, 나체 사진 같이 팔게 사진. 그러니까 왜 니들이 날 지금 화면 안 보여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아! 소위 막장으로 치닫는 일부 인터넷 방송 그 위험천만한 실태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비디오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컨텐츠가 가득한 1인 인터넷 방송.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 욕설과 가학적인 장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까지 여과 없이 방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제작진의 고민은 컸습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자극적이라 저 또한 충격을 받았고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 역시 불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일탈 행위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는 인터넷 방송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는 우리나라 1인 인터넷 방송, 그 실태와 감춰진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메라, 컴퓨터 등 몇 가지 방송 장비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1인 인터넷 방송. 이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를 브로드캐스트 자키, 즉 BJ라 부른다. 약간 제 방송을 볼 때 부모님이랑 어린 친구들이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봐도 부끄럽지 않은 좀 클린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BJ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맥주님 여보 10개 감사합니다. 어떤 맛이란데 못 막히는 맛이에요. 실시간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BJ와 시청자 사이에 1대1 소통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A 인터넷 방송의 경우 피크타임에 방송하는 컨텐츠만 6천여 개, 게임, 먹방, 토크 등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1인 인터넷 방송은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무장한 인터넷 방송의 순기능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내용들,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B급 매니아 방송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저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던 아주 그 지역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뭐 표현의 자유도 신장이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고요. 공격자들 아니에요? 1인 인터넷 방송국은 사이버머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BJ에게 주는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돌돌이님 여보 100개별 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로야 놀자님. 또 이거 아이고 109개월 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장점은 사실 방송을 하게 되는 파이팅 하게 되는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큰 정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방송의 질, 방송의 퀄리티가 정말 상승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 방송국의 사이버머니는 보통 세금을 포함해 해당 110원. 별풍선, 팝콘, 하트 등 각 인터넷 업체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BJ에게 주는 일종의 후원금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각 BJ 등급에 따라 인터넷 방송국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20에서 40%까지, 나머지는 BJ의 몫이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내는 시청료와 비슷한 취지였다. 그런데 이 사이버머니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성이 회사 돈 4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다. 사이버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그 방송에 빠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단지 조금 뭐 감옥한 스타일로 말이 좀 없고 뭐 이런 했지만 일은 착실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한 회사에 경리로 입사했다는 이혜진 씨. 입사 후 1년 동안 지켜본 그녀는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씨가 달라지더니 회사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한 달 정도 나가고 그래서 수금이 됐는데 내가 이제 아가씨한테 물어봐야지. 수금 됐나? 수금 안 됐습니다. 어찌 된 거냐? 수상한 나머지 회사 관계자가 직접 이 씨의 집을 찾아간 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고 했다. 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통장이 열 몇 개가 침대 밑에 쫙 깔려. 침대 밑에요? 네. 법인 통장도 있고 사장 통장, 개인 통장도 있고. 여기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결 통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녀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유명 BJ의 사이버머니로 지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금액만 약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내가 같이 은행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순간에도 불과 5분 상간에 돈 500만 원을 날려주더라고. 이게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지가 전화기를 잡고 전화기 잡고 계속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은행 문이 있죠. 네. 바뀌는 순간이더라고. 네. 그래가 그 뒷날 딱 내역을 뽑으니까. 평범했던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그녀의 주소지. 최근까지 이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두순간 법원에서 지금 집행관이 인기척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는 이 씨 앞으로 도착한 20개 남짓의 고지서가 가득했다. 대부분 은행과 대부업체의 통지서였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2층에 있었던 그 여자분 혹시 좀 아시나 해서. 아, 잘 모르세요?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인근 가게도 찾아가 봤다. 거기 2층에 혹시 여자분 20대 초반인데. 여성들이 주로 갈 만한 곳은 다 둘러봤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난 회사에 마치면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개인 방송 보고 고래 저녁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 업계 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장님으로 이제 호칭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갖다가 지급한 걸로 그래 확인이 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씨. 구속 상태인 당사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아, 예, 그러세요? 저는 좀 확실히 어떤 그런 이유를 보니까 너무 뭐 하다 보자 하고 막 거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변호사님도 잘 이해를 하셨지. 아무 뭐 내댁만 좀 받았겠는데 뭐 100천 원씩 못 때리는데 이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받았다는 BJ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친구가 모든 사실이 다 내가 횡령한 걸 몰랐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아 어찌 됐든 간에 내 아는 그 친구한테 많이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고 전 근데 뭐 저희 상태가 많이 드네요. 혹시 저는 너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시청자.
그는 사이버머니가 마치 중독 같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탈 얼마 정도나 총 쓰셨어요? 9천만 원 정도 쓰는 거죠. 대하는 게 또 틀려져요. 아는 인사도 뭐 달라지고 좀 대우해 주는 게 좀 있죠. 하루라도 안 오면 너 좀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막. 고마워. 남편아 500개. 사이버머니를 받으면 보여주는 일부 BJ의 다소 선정적인 리액션. 입했어? 이런 모습에 혹한 일부 시청자는 돈을 쏟아붓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액수에 따라 시청자 순위가 매겨지고 높은 금액을 지불한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다 보니 시청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기기도 한다. 누가 100개 써도 뭐 200개 써도 뭐 500개 써도 이러다 보면 또 경쟁이 붙어요. 보이죠? 병이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빚이 늘어나고 대출을 하게 되고 그 대출 빚으로 또 열렬한 풍선을 쏘게 되는 거예요. 일부 BJ의 경우 이 사이버머니가 주 수입원이다 보니 다소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인터넷 방송국 측의 입장을 물었다. 지금 제재는 있습니다. 1일 30만 개 제한했죠. 30만 개라고 하면 100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이 적겠죠. 네. BJ가 사이버머니를 요구할 수 없도록 충분히 규제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체 노출. 사실 굉장히 많은 저희 플랫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뭐 별풍선 몇 개 쏴주면 뭐 어디 보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정서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쪽에서 욕을 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도 굉장히 문제심 있게 계속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지 유저들이 그것 때문에 좋아서 별풍선을 많이 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BJ들 사이에서도 사이버머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폐해에 스스로 자성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BJ 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나동현 씨. 그는 사이버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을 넘어 직접 광고를 기획하는 등 1인 미디어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서 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떤 모든 BJ들한테 다 광고가 다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지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BJ들은 계속 본인의 원래 하던 약간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면서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비판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음란함과 폭력성이 아주 지나칩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갑자기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기도 하고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을 모방해 성폭행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에서 진 중학생들에게 간장을 뿌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한 유명 BJ.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장면을 연출해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막 간장도 붓고 막 좀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창문도 깨고 말도 안 그게 정말 되게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떤 돌 플러스 아이 저런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너무 저도 그때 어렸을 때라서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걸 못 느꼈는데 막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유명했던 그는 두 번의 영구 정지를 받았고. A 인터넷 방송에서 퇴출됐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형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형님. 네, 그런데 2015년 해당 인터넷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대규모 시상식. 어느새 방송에 복귀한 그가 인기 BJ로 무대에 올랐다. 프로게이머자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 TV의 대통령이죠. 이날 A 방송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며 베스트 BJ상을 받았다. 게다가 해당 방송국과 계약까지 맺고 스톡옵션까지 받는 최고 등급의 BJ가 돼 있었다. 수천 명의 BJ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한 BJ로 자리 잡은 상태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간의 사정을 듣기 위해 해당 BJ를 찾아갔다.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요? 아, 저희는 그 MBC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아, 인터뷰 안 해요.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이든 아니면 약속을 따로 잡아야 되긴 하는데. 어, 그러면 네.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여보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호성 PD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인터뷰를 거부하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숱한 무리를 일으킨 BJ가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인터넷 방송에 물었다. 경미한 어떤 실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충분히 좀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한 다음에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이벤트로서 저희들 사면이 있었어요. 13년 광복절하고 14년 이제 10월 24일 사과데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BJ를 사면이 있었는데 그때 간장을 끼얹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위험하죠. 그때 아마 중학생인가 애들이었을 거고 눈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굉장히 심각한 간장을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끼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사실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사장께서... 하지만 그는 방송 퇴출 이후 심각한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불법 사설 토토를 홍보 방송한 것이다. 당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추천해가지고 5만 원을 10명 이상한테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억 벌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뭐 현대 그거 나가지고 바로 대출한 300 받으세요. 그리고 저만 따라오시면 바로 그거 2억으로 불러드립니다. 진심으로. 불법 사설 토토도 한번 다른 BJ와 같이 연루가 되어서 실제로 그 법에 심판도 좀 받은 경우가 있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그럼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너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은 반복적이잖아요. 두 번이나.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는 최근 방송에서도 욕설을 내뱉어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요 집에 돈만 갖다 주면 패는 밖에 나서 맨날 자극적인 내용이 난무하는 일부 BJ들의 방송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왜냐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오늘은 이거 했는데 다음에 똑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못한 걸 했다 그럼 노잼이라고 안 봐요. 이제 그거보다 좀 약간 강도 살짝씩 올려가면서 하는 걸 좀 원하지. 그래야 거기서 시청자들도 뭐 만족을 하고 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검투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뭔가를 막 요구하고 강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은 뭐 로마 시대 검투장 봐도 뭐 죽여 하면은 뭐 실제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고 그러면 다 영웅으로 또 환호를 받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도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내가 너한테 돈을 지급할게. 그 대신 그에 걸맞는 뭔가를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방송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하고. 자극적인 방송이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한 사이트에서 정지가 돼도 다른 사이트로 옮겨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SNS 사이트에서 팔로워만 100만 명이 넘은 스타 신태일 씨. 다리를 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좋아요 클릭수를 정해놓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엽기적이고 위험천만한 장면을 촬영해 올리는 걸로 유명하다. 그 괜찮으셨어요? 이게 되게 많이 후회했죠. 그러니까 병원 가셨어요? 네, 병원 갔어요. 바로 가서.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이게 그때 흉터예요? 네, 흉터예요. 아이고, 근데 다리 쪽은 흉터는 없으시고? 여기. 네, 다리 쪽은. 그의 방송은 상상을 초월한다. 불꽃을 정면으로 맞고 형광등을 씹어먹기까지. 위험한 영상을 선보일수록 그의 팔로워 수는 늘어갔다. 저는 좀 개인 만족이 돼요. 네.
왜냐면 팔로우는 더 올라가고 나를 더 알리기 때문에.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고? 최소 1,000원 이상은 벌고 있어요. 팔로우가 높아지면 좋은 점은 이제 광고 단가가 이제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의 동영상이 유명세를 타자 자연스럽게 광고가 붙었다. 사실상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영상은 그의 수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너는 내... 그동안 썼던 도구들인가요? 네. 신 씨는 그의 방송을 보는 주 시청층이 10대라고 했다. 자신의 영상이 청소년에게 끼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할까?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그 아이디도 이제 부모님 주민으로 가입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그냥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지만 이른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TV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아, 자극적. TV에서 못하는 걸 많이 하겠죠. 아. 욕 같은 거. 어때요? 그런 걸 들었을 때. 나쁘긴 한데 그래도 요즘 애들도 다 그 정도는 욕하니까. 친구는 어때요? 재밌어요? 19세 미만 뭐 못 봐요, 친구들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봐요? 엄마 주민등록번호. 네. 춤추고 하인 거 입고.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PD수첩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1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과 먹방을 주로 시청하지만 일부 자극적인 영상이나 성인 방송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욕설과 막말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자극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본인이 느끼는 어떤 욕구와 그리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측면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성인에 비해서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자극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퍼져나가는 듯 보인다. 다소 위험한 행동을 따라하고 사이버머니에 열광하는 아이. 난 사람 들고 안 됩니다. 헐러님 같은 경우는 쏘잖아요. 근데 님은 말을 하고 안 써요. 맞아요. 어제도. 영상을 통해 접한 성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모방하기에 이른다. 그 장면, 그 이상한 행동, 그 충격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자체로 나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혹은 모방하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우려는 더 나쁜 현실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며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댓글이 아이에게 쏟아진 것이다. 심지어 배를 보여달라는 한 어른의 요구에 아이가 응하기까지 했다. 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줄 알더라고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것만 보고. 예,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 인기가 높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해당 인터넷 방송의 상황을 알리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나도 나가지 말아야 되지? 이런 물어봤거든요. 그쪽 해당 뭐 초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생 개인 정보가 그쪽에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그쪽에서는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흐른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로 해당 인터넷 방송은 초등학생이 BJ로 활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꼬마니 건주님 다섯 개 고마워요. 그냥 이렇게 하자. 하지만 이는 단지 초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상 매체에 익숙하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청소년들은 일부 성인 BJ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저는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빵. 국내 최대 규모의 1인 인터넷 방송 측은 14세 미만의 BJ 활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BJ의 일탈 행위에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희들 영상물에 대한 어떤 규제 자체는 모니터링 자체는 수위는 이미 충분히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무리 찾아보시려고 해도 음란 방송은 저희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의견에 대해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자율적인 정화 노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외부 기관의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사실은 BJ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서로 돈을 버는 거죠. 정부 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나 제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BJ들을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걸러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만한 역량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도 나름대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BJ들도 이게 한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자기들도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충성도를 받으려면 나름대로 그 자율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시간이 가면 나름대로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 BJ의 일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PD수첩 제작진 앞으로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한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증거로 해당 방송의 영상도 함께 가져왔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또 충동적으로 갑자기 시청자들한테 얘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빵할 건데 빵한다고 하니까 시청자들 이제 우르르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유료 아이템 쏘고 5만 5천을 다 쏘고 해가지고 이제 그 500개 단독방. 지난 2015년 11월 한 BJ가 5만 원가량을 결제한 일부 시청자들에게 방송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제보자는 처음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로 접속했다고 했다. 저는 그거 방송을요 다 봐. 그날 새벽부터 다 봤어요. 그 홍보하는 것부터 다 보고 플랫폼도 이동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잘한 게 녹화를 해둔 거죠, 그거를. 제보자는 그날 새벽 자신이 직접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남자 두 명과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세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었다. 음란물이나 다름없는 방송은 약 20여 분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을 본 몇몇은 해당 방송을 방심위에 제보하기도 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방송 그 일부 플랫폼 자체가 음란물 제작소 같아요. 저는 음란물 제작소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좀 이거를 정화를 시키고 좀 확실히 이걸 제재라든가 차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심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당시 18살의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준 대가는 50만 원. 피의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방송을 했던 걸까? 구속된 A씨의 경우에는 인정을 했고요. 그 불구속된 B씨의 경우에는 그 부인을 했습니다. B씨는 이제 A씨가 데리고 왔다고, 저기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A씨가 데려왔기 때문에.
피의자 김 씨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그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중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서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음란한 동영상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 정통망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애초에 피의자 김 씨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구속된 A의 경우에는 그 B 씨와 출연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좀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함께 했던 박정수 씨는 피 인터넷 방송에서 가장 잘 나가는 BJ였다. 인기 많은 BJ와 방송을 한다는 건 명성과 돈을 얻을 기회라고 한다. 그 BJ가 팬도 많고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으면 나도 인기도 뜨겠지?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돈을 많이 써주겠지? 뭐 이런 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보는 사람과 그냥 몇백 명 보는 사람과는 틀리잖아요. 근데 합동방송으로 인해 커지잖아요. 홍보되잖아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 그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김 씨 측 지인에 따르면 당시 문제의 방송을 먼저 하자고 주도했던 쪽은 김 씨가 아닌 박 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와는 달리 아청법 대상이 아닌 박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의 방송으로 그는 약 1,200여 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받았다. 피 인터넷 방송국이 가져간 수수료를 제하고 박 씨가 챙긴 수익은 약 760여 만 원. 그런데 박 씨는 이미 과거에도 선정적인 방송을 하던 BJ로 유명했다.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생중계로 내보낸 것과 관련 지난 3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 4월 5일 BJ 김 씨의 아청법 관련 공판이 열렸다. 박 씨는 서울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방송을 시작해 목포 지원에 도착하면서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다. 아, 갑시다. 아, 들어가서 방송해도 되겠지? 재판장 안에서만 끄면 되지? 그지? MBC임을 밝히고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데 찍었어요? 지금 아니, 지우시라니까? 네. 찍잖아 지금. 뭔 사건에 대해서? 아 지우라고. 출석하시는 거잖아요. 출석 증인 출석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아니 증인 출석하고 있는데 왜 날 찍냐고. 그럼 그거 카메라 얼마입니까? 주세요 내가 살라니까. 내가.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한 그는 금세 법정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박 씨는 본인이 해당 방송을 하자고 제의한 것은 맞지만 함께 방송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을 나온 뒤 박 씨는 여전히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씨는 지금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B사이트의 BJ인 박 씨는 문제의 방송을 S사이트에서 중계했다. 당시 S사이트에서 방송 정지를 당한 이후 다시 P사이트로 돌아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BJ 데려가서 여기서 정지 먹으면 딴 데 만들어 또 하고.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네, 현재로서는 일 제재할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 플랫폼 내부 규정에 의해서만 그런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씨가 인기 있는 BJ이다 보니 피 인터넷 방송 측에 보이지 않는 비호가 있을 거라며 의혹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TV에서 이 BJ를 되게 많이 아껴요. 왜냐하면 홍보 잘 되지, 추천에 유입 많이 하지, 돈 잘 벌지. 이런 방송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감싸주면 홍보가 되니까. 그 방이 많이 터지면은 그 방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들이 수수료 떼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못 나가는 BJ들 그런 애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팍 죽여버리겠지만은 뭐 잘 나가는 BJ는 절대 안 죽여요. 뭐 저도 느껴봐서 아는데 어깨 펴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피 인터넷 방송은 대체 어떤 곳인지 살펴봤다.
그런데 대부분의 컨텐츠가 성인 방송 수준이었다. 처음 온 사람도 이제 손쉽게 성인 방송, 아주 자극적인 방송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일부 빠져든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BJ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뭐 유료 아이템을 쏘세요 이러면서 또 쏘면 또 팬방 넘어가가지고 9시나 10시요. 여자 BJ 방을 가서 보면요. 카톡을 천사계에 팔겠다고 그래요. 근데 카톡만 파는 게 아니죠. 자신들 나체 동영상, 나체 사진 팔겠다죠. 고액의 사이버머니를 쏜 이들의 방은 수위가 더욱 높았다. 노골적인 유사 성행위마저 이뤄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법방이에요. 법방이라고 저는 인식이 돼요. 법방의 법방이다. 그런데 피인터넷 방송에 존재하는 낯선 존재가 있다고 했다. 일명 엔터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돈이 없거나 정말 갈팡질팡한 애들, 뭐 그런 애들 보면 이런 제안 들어와요. 막 같이 해볼 생각 없냐. 내가 게스트를 붙여주겠다. 난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럼 솔깃하죠. 뭐 일주일에 제가 300을 벌었으면 300에서 비가 40%를 떼먹어요. 그럼 남은 돈이 160이다, 2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또 엔터에서 6대 4를 가르는 거예요. 그 60%를 제가 먹고 40%를 엔터가 먹어요. 개인과 인터넷 방송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엔터가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BJ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익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엔터의 경우 선정적인 방송을 주도하고 있었다. BJ를 모집할 땐 노출 여부를 먼저 따졌다. 급히 BJ를 구한다는 측과 접촉했다.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700만 원 벌 수 있어요. 잘 버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없던 거 같아요. 방송에 내용 같은 건 없어요? 방송은 내용 같잖아요. 인터넷 BJ 또 문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초반에 10원을 많이 모으니까. 아무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벌어가는 수익 차이는 명확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과한 노출로 정지를 당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지하군요.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전화통화 하면 설레면 뭘 정지되기로 우리 다른 회사 오빠 안 해. 잃어버리면 그만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무슨 일이 엔터를 통해 데뷔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초반에 방송 시작할 때 막 컴퓨터를 지원해준다는 등 집을 지원해준다는 등 그렇게 해서 과불이 막 생겨요. 그렇게 해서 빚이 많은 BJ들이 되게 많아서. 아니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자극적이고 이게 선정적인 방송을 넘어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게다가 엔터 측의 교묘한 술수로 성인 방송을 시작한 BJ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있었다고 했다. 미성년자 BJ 썼거든요, 걷는 방송을. 근데 팬방 가고 뭐 19세 방송하고 야한 행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해요, 이게 미성년자가 이제 그렇게. 아, 주민번호를 다른 사람 걸로 시켜요, 엔터 사장이. 아... 그뿐 아니었다. BJ와 일부 시청자 사이에 성매매 제한이 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도 많이 쓰니까 큰손이라는 또 소문이 있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죠. 좀 잘 나가는 여캠이라고 하면서 네.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런데 누가짜리 1회당 회당 얼마까지 혹시 할 수가 있냐. 만약에 시청자 한 명이 돈이 많은 시청자예요? 다른 방 회장도 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우리 방 회장 되면은 내가 한 달에 오빠네 집에 뭐 네 번씩 갈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선정적인 콘텐츠가 가득한 해당 인터넷 방송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아왔는데요. 아, 그래요? 본사 주소로 표기된 사무실 호수 자체를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공개된 번호를 통해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저희는 고객센터라 따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도 본사 위치를 그렇게밖에는 모르는데. 그럼 지금 고객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객센터 위치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담당자분께 금일 중으로 연락 한번 드리라고 전달 좀 드릴게요.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P인터넷 방송 측은 끝내 명확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방심위 측은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 유해 정보들이 좀 더 진화되고 음성화돼 있어서 이를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의 양이 예전과 틀리게 굉장히 방대해서 현재 인력과 예산과 현재 모든 시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현실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고 법 제도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두 모든 것들에서 현재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고 최근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스스로 감시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18년 차 인기 BJ인 유영기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이쪽은 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고 예. 그다음에 이쪽은 TV 외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곳이고 BJ들의 문제 방송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온갖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문에다가 협박 그 편지를 적어놓는다든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다든가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는 안전을 위해 CCTV까지 설치했다.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그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BJ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TV에서 생중계하면서 이제 저희 그 사무실까지 현피를 온 적도 네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킨 다음에 유료 아이템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숨을 쉬게 숨을 쉬고 그냥 누워있을 테니까 들어갈게요. 경찰까지 출동해 겨우 마무리는 됐지만 여전히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역시 BJ로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그만두면 아무도 없다는 게 내가 이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 한 게 벌써 7년이 넘은 거네요. 1인 인터넷 방송을 흐리는 일부 자극적인 방송을 막으려면 BJ의 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BJ들을 위한 뭐 정신적, 그다음에 혹은 뭐 교육적인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레이닝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나이가 어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이게 어디까지 선인지 그리고 어디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인터넷인데 어때?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선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선을 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 바로보기를 수업으로 해요.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도 중고등학교에 그런 수업을 집어넣자. 우리 주변에 그냥 인터넷만 틀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정말 필요한 영상, 좋은 영상을 골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만들어내는 즉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그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부터 1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욕설, 선정성 등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자와 BJ의 자체 정화 노력은 물론이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역시 최소한의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처음 1인 인터넷 방송은 등장했을 당시엔 기존 미디어에서 담아내지 못한 대안 언론의 역할도 톡톡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파에서 1인 인터넷 방송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1인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1인 인터넷 방송이 보여주는 책임없고 무분별한 방종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